안녕하세요. 고품격 프리미엄 앰비언트 라이트 전문 시공점 에이비클 광주지사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K5 DL3 차량입니다. 3세대라고 불리는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순정 앰비언트 옵션이 존재하고 저희한테 입고된 차량도 이렇게 옵션이 있습니다. 도어 라인 보시면은 이렇게 빗살 무늬로 이렇게 순정 앰비언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당 라인만으로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아서 이렇게 시공하기 위해서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시공 라인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공 라인은 센터 라인 이렇게 매립 방식으로 시공이 되고요. 길게 도어 라인도 길게 매립 방식으로 시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 사항으로 시공을 해주신 게 도어 스피커를 시공을 해주셨고요. 발 아래 풋등하고 여기 조그 다이얼까지 추가로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자, 순정 연동이 된 저희 에이비클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나온 버전 4로 시공을 해주셨는데요. 버전 4는 순정 옵션이 있어도 없어도 연동과 활성화가 돼서 이렇게 자체 내비에서 조작이 가능하도록 시공이 진행이 됩니다. 또 버전 4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적용이 돼서 차량 기능들의 다양한 무빙 반응들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설정창에 들어가셔서 차량에 들어가시면 라이트 부분에 무드 조명에서 동일하게 제어가 됩니다. 밝기도 이렇게 내리고 0으로 놓으면 오프도 되고요. 색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순정 지원 색은 보시면은 지금 색상이 다른데요. 순정 라인을 그대로 두고 저희 추가 라인만 시공을 하셨기 때문에 색감이 다르게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블루풀라이트가 나오고 있고 저희 라인은 멀티컬러가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정 지원 색에는 전부 다 멀티컬러들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도어 라인의 포인트 색상들이 천천히 무빙을 하게 됩니다. 또 순정하고 동일하게 색상을 통일하고 싶으시면 여기 사용자 설정창에서 이렇게 단색 컬러로 한 가지로 고정을 해두시면 순정하고 색상을 맞추셔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차량의 다양한 기능들에도 앰비언트가 무빙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먼저 공조 기능 만나보겠습니다. 공조기의 온도를 올리게 되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무빙 반응이 이동하게 되고요. 공조기의 온도를 내리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무빙 반응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차량의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하면 드라이브 모드마다 이렇게 고유의 컬러로 세레머니가 쭉 지나가게 되는데요. 모드마다 색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차량에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일시적으로 전부 다 오프 되는데요. 이렇게 주차하실 때 혹시나 불편하실 수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넣어놓은 기능입니다. 야간에 차량을 주행을 하실 때 라이트를 끄고 주행을 하시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요. 되게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하게 운행하시라고 라이트가 꺼진 상태로 주행을 하면 이렇게 앰비언트가 깜빡깜빡거리면서 알려주는 스텔스 기능이 들어있고요. 라이트를 켜보면 이렇게 앰비언트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라이트가 켜져 있는 상태인데요. 라이트가 켜져 있을 때는 광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30% 정도 자동으로 다운이 됩니다. 이렇게 라이트를 끄면 광량이 올라오고 라이트를 켜면 광량이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깜빡이를 넣게 되면 도어 라인에서 이렇게 깜빡이 무빙 모션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해당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단색 컬러로 설정했던 이 원형 창에서 이렇게 색깔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컬러에 놓고 깜빡이만 종료해 주시면 해당 색이 저장이 되고요. 다른 컬러로 바꾸고 켜보시면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도어가 열리면 도어 열림 감지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깜빡깜빡거리면서 도어가 열렸다고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도어마다 개별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린 쪽 도어만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고요. 해당 기능도 깜빡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컬러에 넣으시고 이렇게 문을 닫아주시면 해당 컬러로 저장이 됩니다. 보시면 색이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죠. 또 이렇게 원형창에서 단색 한 가지로 고정해 놓으셨는데요.
단색에서 색상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는 텐믹스 그라데이션 기능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뮤직 버튼을 2초가량 꾹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색상이 자연스럽게 천천히 전체적으로 바뀌는 텐믹스 그라데이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한 번만 살짝 눌러주시면 원래 마지막에 세팅했던 색으로 다시 나오고요. 차량의 전원을 끄게 되면 이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굿바이 세레머니가 천천히 앞으로 오게 됩니다. 앞까지 도달하면 전원이 완전히 차단이 되고요. 다시 시동을 켜면 앞에서 뒤로 쭉 이어지는 웰컴 세레머니가 쭉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세레머니가 끝이 나면 차량마다 조금씩 상이하긴 한데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 세레머니가 한번 지나가게 되고 마지막에 세팅한 색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K5 DL3 차량처럼 이렇게 순정 옵션이, 무드 등 옵션이 있는 차량 경우에는 연동을 시킬 수가 있고, 옵션을 빠진 채로 출고를 하시면 활성화를 통해서 동일하게 여기 자체 내비에서 조작이 가능하도록 시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V4로 시공을 하시게 되면 다양한 기능들도 만나보실 수 있고 이렇게 고급스러운 멀티컬러들도 사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시거나 가격면이나 이런 거 문의 주시려면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동일한 제품으로 전국 체인점에서 시공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가까운 곳으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5 DL3 차량 광주 AB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